가장 확실한 위생사 합격의 길. 위생사 강의 진행 18년 차. 수많은 합격생들이 추천하는 전문 강의. 무릉강 위생사 1판부터 7판까지 대표자 3인. 가장 진화된 최신 위생사 수험서 열림 위생사.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공중보건과 위생관계법규를 담당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 우리 공중보건 35문제, 그 다음에 위생관계법규 20문제 나오는 건 아실 거예요. 제가 역대 요 두 과목의 과락 때문에 떨어진 분은 못 봤어요. 그죠? 근데 문제가 됐던 게 작년부터 공개를 했었었는데, 예, 법규 같은 경우는 20문제이긴 하지만 그때 양은 엄청 많이 나와요. 네, 이렇게 양이 많은데 어디를 공부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데, 희한하게 재작년까지는 나왔던 부분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만 알려드려서 그것만 해서 이렇게 무난히 합격을 하셨는데, 비해서 작년 공개된 문제에서는 반칙을 한 거예요. 전혀 나오지 않았던 문제가 딱 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웠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결국 법규는 되게 양이 많지만 그래도 나올 부분들만 나오는구나.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면 약간 효율적인 공부가 될 것 같긴 해요. 자, 그럼 반면에 공중보건 같은 경우도요, 대부분 나올 부분만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나올 법한 그 범위가 굉장히 좀 넓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중보건은 조금 시간적인 투자를 해서 좀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작년에 공개된 문제, 기출문제를 좀 갖고 와봤습니다. 자, 먼저 이제 공중보건부터 보면은 공중보건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나왔어요. 한 두 문제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건강 개념의 변천, 건강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그래서 이것도 이따가 한번 볼 겁니다. 그런 부분이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건강 증진, 혹시 헬스플랜 2030, 2020 들어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건강 증진 회의, 매차 회의, 이런 것들이 시험에 좀 나왔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건강 개념의 변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외워두셔야 돼. 이건 되게 중요한 거고, 건강 증진 회의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외우기 좀 힘들겠다 라는 생각도 좀 드시긴 할 겁니다. 그런데 비해서 역학 부분, 네, 여기 부분은 감염병까지 합친다면 엄청 많은 분야, 많은 범위, 내용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역학 부분만 다섯 문제가 나왔거든요. 자, 수레바퀴 모형. 수레바퀴 모형 하면은 요 모형 말고도 지렛대 모형도 있을 거고요. 지렛대 모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거미줄 모형이라고 있습니다. 요 세 개 중에서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한 해에는 지렛대 모형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거미줄 모형이 나오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레바퀴 모형이 나온 거죠. 그래서 요 세 개를 중점적으로 이따가 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장기설. 장기설은 히포크라테스 때문에 유명합니다. 장기설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가 종종 나오고 있고요. 팬데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험 문제가 더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19가 팬데믹이라고 이미 WHO가 선언을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팬데믹의 뜻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역학의 종류가 보통 보시면, 역학의 종류가 기술 역학, 그 다음에 분석 역학, 그 다음에 실험 역학, 그 다음에 이론 역학, 그래서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요게 돌아가면서 시험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술 문제가 기술 역학이 나왔다가 제일 많이 나온 건 분석 역학 쪽이 좀 많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실험 역학, 이론 역학. 이 중에서 요 두 가지가 작년에 시험 문제에 나왔었던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당연히 우리 수업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19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감염병 쪽이 좀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8문제가 나왔었습니다. 8문제가. 그래서 숙주, 병원역, 이거는 계산하는 거거든요. 이거 계산하는 게 시험 문제 나왔었고, 그 다음에 계달물, 이거는 그냥 개념 뜻, 낱말 뜻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계달물이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왔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질병 자체에 대해서는 신종 인플루엔자의 감시 시간, 말 그대로 최대 잠복기가 며칠이나 되냐, 몇 시간이 되느냐, 이걸 물어본 적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리케치아, 그래서 우리 바이러스, 박테리아, 그 다음에 프로토조아,
그다음에 리케치아. 그래서 요 중에서 항상 얘네들도 대부분 단골 요거였거든요. 다운증 바이러스가 아닌 건 뭐냐, 박테리아가 아닌 건 뭐냐, 이런 식으로 나왔다가 작년에는 리케치아의 종류를 물어보는 이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집단 면역 수준. 그래서 이것도 역시 코로나19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예방 접종을 많이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집단 면역 수준을 높이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집단 면역 수준 요거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왔었었고, 그다음에 공기 전파. 그래서 식품을 통해서 전파되는 게 있고 공기를 통해서 전파되는, 그래도 이것도 역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기 전파 감염병을 묻는 질문이 나왔었었고요. 생물 테러 감염병, 이거는 이제 법정 감염병, 이 중에서 두창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둬서 문제가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원래는 만성질환이 좀 그래도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었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만성질환이 두 문제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뇌졸중을 물어보는 게 나왔고, 그 다음에 사망률 1위가 뭐냐, 그래서 암 중에서도 폐암 요거를 묻는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이 자리에서 외우시면 돼. 우리나라 1위는 암입니다. 암 중에서도 1위는 폐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조금 힘들어하는 게 보건행정 쪽이에요. 왜냐면 보건행정은 일단 단어들이 되게 낯섭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면 뭐 이런 학문이 다 있어요 라고 감탄하시기도 하는 게 보건행정. 그래서 보건행정은 그래서 꾸준히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일곱 문제나 나왔습니다. 일곱 문제나. 그래서 보건행정의 특성, 그다음에 조정, 우리 조직 안에 갈등이 있을 거예요. 그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왔을 거고요. 그 다음에 분업의 원리, 그 다음에 질병관리청, 그래서 질병관리본부. 근데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바뀌면서 질병관리청에 하는 일이 뭐냐, 이런 것들이 좀 나왔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거 외에 보건진료소, 국민건강보험.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있는 건 아시죠? 그 보험에 대해서 좀 자세히 물어보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국제조직으로 유니세프가 또 시험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예전에 WHO도 나왔었고, 근데 이제 요번에는 작년에 유니세프가 이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보건관리 쪽이죠. 그래서 보건관리는 여러 그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여러 문제고,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인구, 그 다음에 뭐 인구도 있고 모자 보건도 있고 학교 보건 보건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 분야가 워낙 넓기 때문에 여러 문제지 각각에 대하면 그렇게 많은 문제,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 종형, 뭐 그것 아시죠? 피라미드형, 그 다음에 종형, 그 다음에 항아리형, 그래서 있는 거 아실 겁니다. 그 중에서 이 종형에 대해서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인구 센서스, 인구 주택 총조사, 이게 한번 시험 문제 나왔었고, 그 다음에 식품에서는 나이아신, 요거를 묻는 그런 쪽도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숙아의 정의, 그래서 보통 몸무게가 2,500g 이하. 또 37주 미만을 미수아라고 하는데 그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고요. 이런 건 아주 쉽습니다. 그다음에 노인 요양시설, 이것도 노인 요양시설의 종류를 물어보는 질문도 나왔었었고, 공중보건의 3대 요소가 뭐가 있냐면 보건교육도 있고 보건행정도 있고 그다음에 보건법규도 있거든요. 보건법규, 이 중에서 보건교육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질문이 나왔었던 거죠. 그다음에 보건교육의 종류에서는 패널 토의, 원래 심포지엄이 있고 패널 토의가 있는데 요 두 개가 번갈아 가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또 특히 요 문제를 믹스시켜 놓고 다음 중 패널 토의의 뭐 특징으로 올바른 거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게 요번에 패널 토의가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는 보건교사가 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보건교사의 직무가 나옵니다. 왜냐면 학교에서는, 자, 학교의 그 인력으로는 보건교사도 있고, 그 다음에 학교 의사도 있고, 그 다음에 학교 약사도 있거든요. 그렇죠? 요 세 사람 중에서 하는 일이 제일 많은 사람이 법으로는 보건교사가 하는 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와요. 왜냐면 외울 양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설마 너네들 못 외우겠지? 이러면서 요 문제를 내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건교사의 직무가 나왔고, 그 다음에 정신보건 예방활동, 그래서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이 중에서 2차 예방을 묻는 질문이 나왔었던 거죠. 그 다음에 합계출산율, 왜는 워낙 유명하니까 합계출산율을 구하는 공식으로 맞는 게 뭐냐, 이런 게 한번 나왔었었고, 그 다음에 통계에서는 중앙치를 묻는 문제도 나왔었습니다. 결국 통계까지도 알긴 알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중보건, 그래서 모두 총 35문제가 나오게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위생관계 법규에서는,
자, 법이 모두 6개 법입니다. 6개 법 중에서 공중위생관리법이 여기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법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5문제가 나왔습니다. 5문제. 여기에서 이제 반칙을 한 거죠. 말 그대로 위생 업무 이런 것도 워낙 나왔던 문제들이거든요. 공중위생관리가 적용되는 영업 이것도 종종 나왔던 문제입니다. 위생관리 기준 총대장균수 이런 거 정말 나왔던 문제인데 이게 뜬금없이 이용 미용 기구의 소독 기준 맨럭스 이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별표에서 엄청 뒤에 많은 부분인데 제가 작년에 나눠드리긴 했는데 설마 이런 문제 나오겠습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틀려버리세요 이러고 지나갔는데 이게 말이 시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갖고 다들 막 황당해. 제가 저도 이게 딱 보고 시험 문제를 받아보고 뭐야 이런 문제를 왜 내? 막 그래서 제가 좀 그랬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반칙을 하는 게 공중위생관리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품위생법에서는 7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식품위생법이죠. 근데 워낙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식품위생법이고 법도 일단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공부할 때 보시면 여러분들 다 거의 이렇게 혼이 멘탈이 나간 상태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서는 자 그래도 좀 나올 법한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기본계획이라든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그냥 위의 요소 그래서 우리가 읽은 해썹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HA가 위의 요소인데 그 위의 요소를 묻는 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식품조사처리업의 허가권자가 누구냐 이런 것들은 좀 맞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식품이력추적관리 기준의 준수 연도도 있었고요. 얘도 식품이력추적관리는 이쪽 부분이 시험 문제가 좀 자주 나와서 그래서 기준 준수 연도는 나올 법한 게 나왔구나. 그 다음에 식품 만든 정보원의 사업 그 다음에 벌칙이 여기서 또 나왔어요. 이것도 예전에 벌칙 안 나왔거든요. 그러다 벌칙이 나와서 이거는 뭐 그냥 제가 봐도 그냥 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감염병 예방법이 6문제. 근데 이게 매번 6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감염병 예방법은 워낙 나오는 것들이 나오고 특히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얘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나왔는데 자 상급 감염병 우리 1급, 2급, 3급, 4급, 5급이 있는데 이 중에서 상급이 꽤나 많거든요. 요게 또 종류가 나왔습니다. 뭐 1급이 나왔다면 제가 좀 아 그렇겠구나 라는데 3급이 좀 나와서 힘들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해야 되는 가축감염병 그래서 인간이 걸린 게 아니라 동물에게 걸린 가축감염병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르던 소, 내가 기르던 양에게 이 병이 생겼어. 그럼 이걸 통보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하느냐. 그래서 예전에는 질병관리청장을 묻는 질문이 나왔다가 이제는 거꾸로 그런 감염병이 뭔데?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규칙까지 하면 네 가지인데 그거를 묻는 또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장출혈성 대장구 역학조사의 환경검체 그래서 그 검체 무슨 검체를 하느냐 이런 게 한번 보시면 이것도 뜬금없는 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그 다음에 고위험병원체 신고 대상 이것도 워낙 나왔던 게 나왔고 그 다음에 집단급식소 종사금지 대상 감염병 그래서 말 그대로 내가 집단급식소에 근무를 하는데 그 병에 걸리면 그 일에 종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나올 법한 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반칙이 약물소독약품 이것도 전혀 말도 안 되는 게 나왔거든요. 이것도 구석에 처박혀 있는 문제가 나와서 저도 이런 문제 나오면 틀릴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지금 벌써 뜬금없는 문제가 이렇게 세 가지 문제가 세 번이나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거의 멘붕 상태에 빠진 거고요. 그다음에 먹는물관리법이 5문제가 나옵니다. 5문제가 나오는데 먹는물공동시설의 상수이용인구수 뜬금없이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상시이용인구수가 또 한번 시험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먹는물염지하수의 개발 허가자가 누구냐 이런 것도 나왔고 청문해야 할 처분 이것도 뜬금없는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매일 1회 실시하는 자가 품질검사 항목도 나왔고 건강상 유해영양 무기물질 이런 것들도 그냥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문제가 안 나오는데 이게 좀 문제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관리법하고 하수도법은 굉장히 양이 많거든요. 그런데 매번 한 문제씩 나옵니다. 매번 그래서 매번 나오는데 이 중에서 의료폐기물 중에 병리폐기물이 뭐냐 그리고 하수도법은 방류수 수질 기준이 나오는데 이거는 환경에서도 여러분들 좀 접했을 거예요. 그래서 환경보건에서 이걸 접하셨다면 이것도 답을 공짜로 쓸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두 20문제가 나옵니다. 자 결론으로 우리가 만점 받는 게 목적은 아니지
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이런 거는 포기합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 포기하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 꼭 외우셔야 돼. 그래서 결국 자, 집에 가서 외우세요 라고 안 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업하는 도중에 수시로 암기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명 이거를 암기의 생활화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생활화 하셔야 돼. 그래서 수업하는 도중에도 제가 조금 전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물어볼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 빨리 아무렇게 얼른 머릿속에 떠오르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확인하는 게 우리 하루에 3강 하죠. 3강 중에 마지막 시간에 한 10분, 15분 정도를 할애해서 여러분 책을 모두 다 덮고 제가 여기다 화면에다 쏠 겁니다. 그러시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파이널 테스트 일명 또는 괄호넣기라고 해서 제가 질문을 쭉 쓰고 여러분들이 대답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배운 거를 오늘 마무리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집에 가시면서 그걸 계속해서 머리 생각하면 두 번, 세 번만 생각하면 나중에 시험장에서 또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시험 볼 때 전혀 생각이 안 나는데 갑자기 내 목소리가 공중에서 들리더래. 그건 이거라고 막 소리 수업 시간에 소리 들었던 게. 그래서 그거구나 해서 답 썼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이게 세 번 정도 반복을 하면 이게 머릿속에 좀 남아요. 잔상처럼 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번 주에 배운 거를 다음 주에 쪽지 시험 또 보낼 겁니다. 그래서 쪽지 시험은 대부분 기출 문제로 이루어진 거고요. 그래서 기출 문제 풀어보다 보면 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구나를 이제 감을 좀 잡히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수업하는 도중에 암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수업 자체가 재미없으면 안 되겠지. 그래서 도중에 농담도 좀 하고 이것저것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본격적인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맨 처음에 공중보건학의 개념 들어가는데 공중보건학인데 제일 처음에 건강의 개념부터 들어가요. 자 건강 개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중보건학의 개념 들어갈 겁니다. 자 건강의 개념에서는 이제 제일 먼저 기억하실 분이 WHO, 사람은 아니지만 WHO가 제시한 건강의 정의가 있을 겁니다. 이거 반드시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건강의 정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학자들을 되게 많은데 이 중에서 몇몇 사람만 제가 찍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 외우시고 나머지는 그냥 포기합시다. 자, 그 다음에 건강 모형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옆에 건강 개념에 대한 정의에 대한 접근을 해서 건강 모형이 있거든요. 건강에 대한 모형 들어갈 거고 마지막에 건강 개념의 변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WHO 시험 문제 당연히 나왔고 학자들 중에 몇몇 사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 모형 시험 문제 나왔고요. 건강 개념의 변천도 시험 문제 단골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중에서 WHO 먼저 들어갑니다. WHO는 먼저 보고 나서 정리해 드릴게. 자, 책을 보시면 WHO는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외우셔야 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완전한 상태야. 아, 신체, 정신, 사회입니다. 요 세 개를 외우시면 돼. 신체, 정신, 사회. 그럼 신체적 안녕이란 뭔데? 밑에 보이시죠? 표가 상해나 장애가 없으면서 어쩌고저쩌고. 아, 그냥 신체적인 안녕은 굳이 안 봐도 알 것 같긴 해요. 이런 거고. 자, 정신적인 안녕. 정신적인 안녕에는 나라는 게 세 개가 나옵니다. 이상적인 자아.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나. 그리고 현재의 나. 요 세 개가 나옵니다. 요 세 개가 일치하면 건강한 거야. 결국 이게 뭔 소리냐면 아 우리 심심하니까 제가 간단한 심리 테스트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심리 테스트 여러분 겁니다. 그러니까 남이 보지 않게끔 이렇게 좀 가리면서 하시는데 제일 좋아하는 동물 하나 쓰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동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일 마지막으로 좋아하는 동물, 이렇게 동물을 쓰시면 돼. 동물을 쓰라니까 어떤 분은 남자친구를 쓰는데 남자친구는 짐승이지 동물은 아니야. 그치? 자 이렇게 해서 제일 좋아하는 애, 두 번째 좋아하는 애, 세 번째 좋아하는 애 쓰셨나요? 더 힘들어요? 자 이제 해석 들어갑니다. 간단한 심리 테스트라 그랬어. 제일 처음은 남이 보는 나예요. 남이 나를 이렇게 본대요. 자 강아지라고 썼으면 강아지처럼 보는 거야. 개라고 썼으면 개처럼 보는 겁니다. 뉘앙스가 다릅니다. 자 두 번째는 내가 보는 나예요. 내가 나를 이렇게 본대네. 그죠? 자, 세 번째.
실제의 나라입니다. 실제의 나. 옳지 맞지 않나요? 그래서 실제의 나, 남이 보는 나, 내가 보는 나가 이상적인 나야. 나는 나를 이상적으로 보거든요. 이상적인 나. 그래서 요 세 개가 같으면 나는 건강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세 개 다 강아지라고 썼으면 나는 건강한 거야. 정신적으로 건강한 거죠. 그렇죠? 근데 다 다르게 썼을걸요? 그래서 정신적인 안녕은 진짜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사회적인 안녕. 이 중에서 기출문에 나왔던 거는 사회적인 안녕. 요게 시험 문제 나왔었을 거예요. 자, 사회적인 안녕은 뭐냐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사회생활을 하는데 내가 잘해, 사회생활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학생으로서의 사회생활을 해요. 그러면 제 시간에 맞춰서 여기 앉아있습니다. 물론 앉아있는데 엉덩이도 아프고 머리는 딴 생각을 하고 난리가 나. 그래도 여기 앉아있잖아. 그러면 나는 사회적으로 안녕한 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안녕. 그러면 이거는 건강한 거다. 누가 얘기했어요? WHO가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WHO하고 WHO의 반기를 든 사람이 있어요. 반기를 든 사람이 누구냐면 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던이라는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건강은 일직선상에 이쪽으로 갈수록 건강한 거야. 이쪽으로 갈수록 불건강한 거야. 라고 표현하면서 하루 중에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아침에 세수를 하고 거울을 딱 봤는데 내 얼굴이 너무 예쁜 거야. 어? 웬일이지? 얼굴이? 그럼 막 로션을 바르는데 얼굴이 너무 예쁜 거예요. 와, 무슨 일 있어? 이러면서 막 하다가 안경을 썼어요. 근데 아니야. 원래 얼굴이 돌아왔어. 이거죠. 하루 중에도 기분이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는 것처럼 건강도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연속선 개념을 제시합니다. 연속선 개념. 그리고 왔다 갔다 한다고 했잖아요. 동적인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던이라는 사람이야. 그러면 WHO는요? 아까 WHO는 신체적, 정신, 사회적이라고 했잖아. 이건 정적인 개념이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안녕해야 돼. 정신적으로 안녕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WHO는 뭐예요? 정적인 개념이고요. 그리고 불연속선 개념이에요. 불연속선 개념. 그래서 둘을 짝을 줘서 외우시는 게 좋아. WHO, 던. 이렇게 해서 좀 외워두시면 되고요. 아, 제가 줄은 좀 이따 칠 겁니다. 일단 설명부터 하고 그 다음에 줄은 칠게요. 자, 그 다음으로 기억하실 분이 누구냐면 자, 베르나르 또는 버나드라고 표현해요. 저는 버나드라고 하는데 베르나르라고도 합니다. 버나드는 힌트가 이거예요. 자, 요거 별로 안 이쁘죠. 또 요거 별로 안 이쁘죠. 위아래가 균형을 받아야 어울리는 거지. 결국 내부 외부 환경이 변화됐을 때 내부 환경에 발빠르게 움직여서 항상성을 유지하면 나는 건강한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버나드예요. 버나드. 그래서 항상성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팔슨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팔슨이라는 사람은 꼭 펄슨과 비슷하잖아. 펄슨. 그럼 펄슨하면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팔슨은 항상 사회적인 역할과 관계된 얘기를 합니다. 사회적인 역할. 그래서 사회적인 역할을 잘하면 난 건강한 거야. 근데 내가 아파. 그럼 사회적인 역할을 못할 수도 있어. 사회적인 역할을 못하는 걸 뭐라고 했냐면 사회적인 일탈이라고 표현합니다. 사회적인 일탈. 자, 이게 뭔 소리냐면 나 오늘 아프면 학교 안 가도 되잖아요. 나 오늘 하루 아프면 회사 안 가도 되잖아. 회사 안 가도 되는 거, 또 그 다음에 학교 안 가도 되는 걸 사회적인 일탈이라고 표현해. 그래서 사회적인 일탈이 허용이 된다, 아프면. 그 대신 이거를 즐기면 안 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팔순하면은 무조건 사회적인 역할과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문제 사회적인 역할이라는 말이 나면 무조건 팔순 이렇게 기억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람은 라논드라는 사람이야. 라논드. 자, 라논드라는 사람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네 가지를 제시합니다. 네 가지. 네 가지 다 외워야 되나요? 예, 무조건 외우셔야 돼. 이 라논드는 좀 중요하거든요.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걸 또 순서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가 생활 습관이다. 생활 습관. 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유전, 인체 생리라는 거죠. 이게 유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인체 생리. 그리고 이것과 똑같이 중요한 게 환경.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보건의료 시스템, 보건의료 제도 요 네 가지를 얘기를 해요. 이 중에서 생활습관 50%, 인체생리 20%, 환경 20%, 보건의료 제도 10%라고 얘기를 하고, 퍼센트를 외우라는 건 절대로 아니야. 근데 얘가 제일 크고 얘네 두 개는 똑같고 얘가 제일 작구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생활습관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거죠. 나 술 먹는 습관이 있어, 나 운동하는 습관이 있어, 그러면 이게 건강이 좀 자주 유지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대학에 있을 때 그 이름이 지금도 기억하는데 철수라는 선배님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그때 2학년인가 였었었는데 철수 선배. 근데 술을 워낙 좋아해서 철주라고 저희가 별명을 붙였는데 소주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근데 이분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술 담배를 하나도 안 했다가 대학교 오자마자 술을 먹었는데 특히 소주에 필이 꽂혔대. 소주를 엄청 많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주를 항상 옆에 차고 다녀. 근데 학생이니까 안주 살 돈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홀짝홀짝 먹는 거야. 그래서 항상 술에 취해 있어요. 그래서 저보고 예쁘대. 그렇다고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니었고요. 항상 모든 후배를 예뻐라 했었던 선배인데 이분이 1학년 때 술 먹고 2학년 때 술 먹고 3학년 때 4학년 때 한 중반 정도 쓰러진 거예요. 수업하는 도중에. 그래서 놀래서 응급실에 갔는데 예, 그게 끝이었습니다. 결국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술을 3년 이상 먹으면 저게 죽을 수도 있구나라는 걸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생활습관. 그래서 생활습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